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안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2차 때보다 절반이 조금 안 되는 330여 개를 날려보냈고 80여 개가 수도권 등에 떨어졌습니다. 먼저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대통령실은 내용물이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살포 때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세 번째 살포가 이루어지자 곧바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지난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기 위해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고정형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기동형 확성기 차량도 이미 준비를 끝내놨다는 겁니다. 국정원의 대북 방송 자유의 소리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 후 6년여 만입니다. 오늘 공공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준 이하의 도발이라며 방송 재개에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 상관을 태울 수 있다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주택 지붕과 골목길, 사찰에도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기와 지붕 위로 무엇인가 떨어집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도 불티가 날리듯 천천히 내려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서울 평창동의 한 사찰에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직접 가봤더니 장독대 옆에서도 계단에서도 폐지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옅은 갈색의 마분지입니다. 스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경내에 떨어진 폐지들을 주웠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려왔어요. 다 여기 아. 여기 동네 전체적으로. 그럼 그 밖에 뭐 다른 것들은 안 보이시고요? 네, 그것밖에 없었어요. 바로 앞 골목 곳곳에서도 폐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 지붕 위에도 화단에서도 발견됩니다. 주민들은 마당 한 구석에 폐지를 모아뒀습니다. 몇 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확인하러 좀 나와봐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수색에 나섭니다. 방독면과 방호복을 갖춰 입고 바닥에 떨어진 폐지를 조사합니다. 유독성 물질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오물풍선은 어젯밤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빌라 지붕부터 논밭까지 폐지 더미 등이 잔뜩 실린 하얀 풍선이 내려앉은 겁니다. 풍선 안에는 폐지부터 중국어가 적힌 생활 쓰레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이후 추가로 날아든 오물풍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하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오는 18일에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병원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공개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의협의 강경투쟁은 90% 넘게 찬성했고 집단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엔 73%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투쟁! 투쟁! 승리! 투쟁! 또 같은 날 전국의사 14만 명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집단 휴진이 이뤄지면 지난 2000년 이후 네 번째 단체 행동이 됩니다. 이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휴진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힘을 실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집단 휴진 전까지 의료계와 대화하며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이번 집단 휴진으로 서울대 병원 등 큰 병원뿐 아니라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 사례를 보면 얼마나 많은 동네 병원들이 참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관련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일요일이지만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는 18일 하루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환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병원이 있으면 그냥 사소한 것도 진료를 안 한다면 이건 대란이죠. 그냥 뭐 전쟁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지난달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늘어난 증원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명령과 관련된 당근을 꺼내들었지만 역효과만 냈습니다.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의료계는 대려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면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차별적 행정으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 의료의 밖으로 내몰고 실제로 집단휴진에 얼마나 많은 동네 병원이 참여할진 지켜봐야 합니다.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을 땐 동네 병원 가운데 10% 정도만 참여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파업 결정에 대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세한 내용을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밤 택시를 불러탄 중년 남성.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는 매지 않고 계속 실내등을 끄려 합니다. 불 꺼드릴까요? 아니 왜? 말씀하세요. 순간 눈빛이 돌변하더니 운전 중인 여성 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합니다. 네. 아! 네. 기사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겨우 잡고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남성은 사과하는 척했지만 아, 죄송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달아날 속셈이었습니다. 내리지 마세요. 부산 범일동에서 동대신동까지 요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줬다가 가져갔다가 술이 취해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남성은 주택가에 숨어 있다 추격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기사는 당장 노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이제 자신이 없다며 울먹입니다. 제가 택시한 지 이제 4주차 들어갔거든요. 제가 좀 운전대를 어떻게 또 잡겠노.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이런 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포항에서는 70대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마와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는데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은 한해 전국에서 4천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은 1% 수준에 그치는 실정.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한다면 피해는 대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4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자지구 중심부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지고 다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국기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은 감격의 포옹을 나눕니다.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군이 인질 4명을 구출하기 위해 가자지구 중심부 데이르 알발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최소 210명이 숨졌고 400명이 다쳤습니다. 수백 발의 폭격 속에 순식간에 난민촌은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어린아이는 지쳐 소리내어 울지조차 못합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건 충격적이라고 했고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이집트도 인도주의의 가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더 섬세하고 더 용감하게 한층 더 깊어진 연기로 돌아온 배우 탕웨이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你好. 반갑습니다. 很高兴见到你. 반갑습니다. 마침내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대사를 아직 기억하고 계실까요? 마침내. 我当然记得,那是在分手决心里的一句台词.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도 아직 깊게 남아있는 대사일 텐데 그 당시에 영화 찍을 당시에 한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박찬욱 감독께서도 매우 우직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혹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실까요? 我确实那个时候很喜欢学习韩语的这个过程，我喜欢在工作中去学习一门语言，去了解那个语言背后的文化和说这种语言的人的性格、习惯、心情，我很喜欢。不过现在呢。 我学语言需要环境，所以我一直在鼓励我先生多和我说韩语。 지금 저기 직접 와 계세요, 우리 김태용 감독님께서. 导演 加油 허. 감동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주 쓰는 혹시 한국어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단어라든지. 여보. 여보. 这个是我最常说的一个韩语。哦， 얼굴이 지금 엄청 빨개지셨어요.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백상 예술대상 시상하러 나오셔서 우리말로 아,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참 복이 많아요. 其实就感恩的心情吧，感谢韩国的观众，韩国的电影人，就是大家给我这么大的支持，对，很感恩。其实当时也是用了很多时间去好好准备这一篇，在台上的颁奖词，而且也是全部都准备是用韩文讲，但是确实韩文学习的还不够好，我真觉得就是。 作为我汤唯本人站在台上去说韩语，太难了，真的比拍电影的时候难太多了。그 한국어를 조금 뭐랄까 천천히 느리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짧아도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영화에서나 그런 시상식에서나. 因为紧张的腿一直在哒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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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영화 원더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원더랜드의 어떤 점이 좀 가장 마음이 끌렸을까요? 其实我选择这部电影，我当然是想和金泰勇导演再合作啊，因为作为女演员和他合作的时候，会有充分的被理解、被保护和可以展示自己的这个空间，而且他擅长挖掘我们的潜能。作为演员吧，그 극중에 이제 원더랜드가 죽은 사람을
복원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어린 딸에게 자신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원더랜드 서비스를 의뢰하는 엄마 바이리 역할을 맡으신 거였잖아요. 어떠셨나요? 작업하셨나요? 就是我在电影里面我有两个角色，一个是现实中的百里，还有一个是 AI 百里 Wonderland 世界里的百里。我觉得我自己应该是和 AI 百里蛮像，不管是对我妈妈，还是跟女儿相处，对我觉得我挺像。 그 딸 이제 서머 양이 실제로 생기고 나서 엄마 역할을 처음으로 맡는 거였잖아요. 그런 점들도 혹시 배우 이번에 연기를 할 때 뭔가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但怎么都比以前强。在我有孩子之前，我演妈妈，我记得什么戏我都能够体会到那种心情。唯独演母亲的时候，我就觉得特别力不从心。但这一次已经好了很多很多。应该说，孩子、家庭、自己的身份的改变，当然会有都会有影响。我想我们小时候。 저는 사실 상혜 씨 연기 볼 때마다 눈이 정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눈동자가 빛나는 눈동자. 지금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계속 눈을 맞춰주시고 그 스크린에서도 상혜 씨가 나오는 순간 그 눈빛에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이 있는데 본인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你的眼睛也是. 감사합니다. 很美. 너무 탕혜 씨다운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정말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그 인품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谢谢. 说真话.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작품마다 이제 탕혜 씨가 선보이는 연기들이 정말 섬세하고 뭐랄까 좀 농밀한 그런 연기들인데 본인만의 따로 그런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有时候我感觉表演也有一种肌肉训练的感觉。那如果说一直每年有一部，每年有一部，我觉得可能这样就没有一个停滞磨合期。哎，但是演员是被动的，所以我就等着哪一个角色伸出手来跟我走吧。 다음 작품을 또 어떤 걸 하실까? 혹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원더랜드 이후에 또 다른 한국 작품이라던가? 와, 想拍的作品啊, 那想合作的人, 想合作的演员, 想合作的导演, 那我觉得太多了。我也非常希望有机会再精进我的韩文，然后在韩国的作品里面能够有不一样的感觉，来呈现给韩国观众。我很好奇。 很好奇，而且就我也不知道我会成为一个什么样的我。 저는 시절 인연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발랄하고 귀여운 탕혜 씨 모습도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遇上下图 Finding Mr. Right. 임산부로 나왔다. 어 맞아요, Finding Mr. Right. 아,你看过那部电影? 너무 기분 좋게 봤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很高兴你看过那个电影。 哎，那个角色，我妈妈说是最像我的。当时我演过那么多角色里面。哦，对。 앞으로 그러면 배우 탕혜 씨가 이루고 싶은 바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有啊，如果说在韩国电影里，我可以把我的韩文再更精进一点，然后我想，我就会有更多的、更直接的接收到对手的信息和。 直接的反馈给对手，其他的作为演员，我就想，好好的，尽可能吧。我希望一年能够拍一部电影，然后呢，中间可以踏踏实实的，攒自己的能量，攒自己的生活，然后一个角色来的时候就给他。啊，对，因为其实真的是拳不离手，曲不离口。 그 마지막으로 한국 팬들에게 끝인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非常的感谢大家对我的支持，然后希望大家能够有机会去电影院看我们的 Wonderland，然后希望大家能喜欢我们的角色，也希望你们的生活中幸福美满健康。
앞으로 배우 탕웨이가 보여줄 여러 이야기들을 저희 다 같이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인 내일도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대구 33도, 광주 3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